저기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의 바람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그들의 등에 업혀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공작을 못한, 소위 말하는 경찰, 검찰조차도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리 정진을 위해서 일해야 될 노동, 민주노총이 그야말로 절대 권력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합니다. 노동의 절대 권력 또한 부패합니다. 저 민주노총의 안하무인격, 기업 괴롭히기, 행정부, 정상적인 행정부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민주노총의 끝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노총을 억압하고 올바른 노동시장과 올바른 기업 운영을 하도록 했던 박근혜 정부가 옳았는지, 민주노총의 불법 탈법에 묵인하고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면서 기업들을 괴롭히는 민주노총의 법적 잣대도 갖다 대지 못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옳았는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지 민주노총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 탈법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잣대를 대야 합니다. 또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투자가 얼어붙고, 소비가 얼어붙고, 경제 전망이 암울한 이때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좌파의 팔을 자르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긴급재정발동권을 발동해서 민주노총이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에 해악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라 경제가 민주노총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경제주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러한 근로자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80%, 자유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80%의 근로자 노동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5월 10일 날 외국 정책 전략 연구원에서 월백 강좌를 시작합니다.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날 이렇게 딱 정해서 오늘은 항상 월백 강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유보성에 대한 전문가이신 한상수 교수님께서 중요한 강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매월 중요한 이슈, 또 우리 당원이나 외국 국민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매월 한 번씩 좋은 이 강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체제와 우리 역사의 싸움이라서 지난번 그 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되는 세미나도 준비를 하셔서 대한민국당이 투쟁을 하는 정당, 이 불의와 좌파 독재와 싸우는 또 거짓 가서 투쟁을 하는 정당입니다. 그 한편으로 정책 전략이 다른 정당에 대해서 좀 더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주기 바랍니다. 아마 저한테도 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분들 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연구위원 분들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우리가 법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많은 내부 국민들께서 형집행 정지 불허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또한 각 130여 군데에서 서명돼서 한 분 한 분 내부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석방 서명을 그 땀땀이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서명대 봉사하시는 많은 애국 서명대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서명대가 130군데가 아니라 200군데 이상이 서명대에서 제대로 국민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명대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대가 답입니다. 서명대가 애국이고 서명대가 우리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서명대에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서명대 동지들의 그 피땀 흘린 결과 서명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부와 2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명대는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 1천만 명 그 이상 우리 애국 국민 모두가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서명대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만의 무죄 석방 본부의 공동대표님을 비롯해서